이 전두환 시기의 국가 조작 테러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이 칼기 사건입니다. 이제 김현희 씨 저건 최근 사진이네요. 그리고 그렇죠. 김성국 신부님이 집요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칼기 사건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테니까요. 뭐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잘 아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어떤 분이 계시냐면 신성욱 신부님도 많이 아시고요. 신성욱 신부님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이 2003년에 그 소설 배우라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근데 저 소설 배우라는 책이 나오면서 칼기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운동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누구냐면 서현우 작가죠. 지금도 저 울산에 사시는 분인데, 진상규명위원회 조사팀장 예, 했던 얼마 전까지, 지금, 서현후 예, 씨입니다. 서현우 씨인데, 이분이 지금도 저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가장 많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분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현준희 씨도 여기 잘 압니까? 진실에 근데 대해서. 사실 그 신성욱 신부님이나 서현우 씨 전에 제일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 얘기를 한 분이 바로 현준희 씨였어요. 그 80대 사건 났을 때 감사원 직원이었고 일본에 연수 중이었어요. 그 한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언론 통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보도도 안 되고 그랬지만 일본에서는 아주 상세한 온갖 정보들이 다막 나올 때였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일본에 있을 때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수가 끝나고 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이걸 한번 밝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김현희가 이제 일본 출신에 일본 북으로 가서 그런 아니요 북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일본에서 출발한 거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평양 출발이 아니고 그건 나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그 진상 운동 진영 진상 규명 운동에 앞장서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2004년 뭐 국정원 진상 그 규명 운동도 벌어졌고 국정원 의혹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이런 것도 있었고 2006년, 7년에 또 비슷한 사건이죠. 뭐 진실화해위원회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지면서 꽤 나름대로 신망을 받는 분들이 진상규명 활동에 참여를 했었던 거죠. 그분들 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분들이 이제 안병 교수. 그 당시 가톨릭대 교수였던 안병욱 교수 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십니다. 또 아마 국가정보원 관련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지금도 성공회대 교수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한원구 교수도 있었고요. 또 지금은 서강대 교수지만 당시에는 또 그냥 진상규명위원회 어떤 위원 정도였던 그 김진영 씨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활동하고 나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거 안기부가 조사한 게 맞다. 김용민은 북한에서 온건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상규명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활동이 완전히 다 이제 물거품이 되는. 그럼 그 나름대로 우리 저 진보학계에서는 신망이 있는 분들이 분들이죠. 국정원을 안기부를 두둔을 해버리니까 나름대로 논리가 없진 않았어요. 아니 그 당시 가톨릭대에서 안병욱 씨 같은 분은 근데 논리라는 게 대단히 뭐라고 그럴까요? 좀 심하게 말하면 허접합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안기부가 발표한 게 맞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안병욱 씨 뭐라고 그랬냐면 안기부 발표가 대략 옳다. 다시 이제 진상규명위원회 차원에서 그 당시 많은 정보를 접해 보니 김현희는 칼기 탑승한 게 맞고 뭐 테러를 저질렀다 그러고 또 김현희가 보낸 북한에 보낸 공작원이 그러니까 맞고. 김현희가 쓴 진술서를 보니 북한 공작원 맞다. 그러니까 김현희 저 칼기 테러는 북한의 소행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기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고 안기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고 안기부 발표가 맞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겁니다. 그 안병욱 교수도 마찬가지였고 그 한원구 교수도 마찬가지세요. 이분은 이제 지금도 많은 그 우리 한국현대사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는 이제 다른 우리 역사 강의를 하시면서 조만간 이 칼기 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이 칼기 사건을 다루는 강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계기로 아마 조금 지금 다시 좀또 생각이 좀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분은 지금도 내 생각에는 안그 북한의 소행이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아, 분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들 말씀 중에 이분도 이제 한웅구 교수도 마찬가지로 김현희가 진술한 진술서를 토대로 안기부가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칼기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죠.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안기부가 제공했을 자료들이나 또 이제 이분들이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고 얘기하시는 김현희 진술서 자체가 김현희 진술서가 김현희가 쓴 게 아니고 안기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고 베낀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아마 이제 안병욱 교수 저 진술 규명위원회에 활동할 시점에는 그 김현희 진술서가 공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분들은 봤을지 모르지만. 예. 근데 그 뒤로도 이제 저분들 말고도 진상규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통일뉴스에 이제 김치광 기자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서현호 작가를 비롯해서 이분들이 행정소송까지 제기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안기부에서 거부를 했어요. 청구하라고 그랬는데도 거부를 해서 아예 이제 소송을 걸어서 1년 후에 재판 끝에 받아낸 게 김현희 진술서예요. 그 진술서를 보니까 알겠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술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제시한 문건을 보고 베낀 흔적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술했을 거라면 문장이 끊어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누군가 베낄 흔적이 명백한 게 뭐냐면 베끼다 한 줄을 빼먹은 거예요. 한 줄을 빼먹은 걸 이렇게 꺽쇠해서 집어넣은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술한 진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럴 거잖아요. 수가 없죠. 그런 지수수를 토대로 안기부 발표가 맞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기와라 료의 사진은 뭡니까? 그게 아마 김현희 사진. 이렇게 무슨 뭐, 김현희 사진, 화동 사진이죠. 그 사진이구나. 누구죠? 훈련 조작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죠? 그 이동복 씨. 당시 72년에 그 국정원 직원이면서 남북 적십자회담, 남북 뭐 조절위원회 이런 대표로 참석했던 평양 갔을 때 이제 자기한테 공을 준 게 김현이다라고 이제 이게 주장하시는 분인데 그런 사진들을 제공한 게 하기와 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만 가지고 어떻게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저 박강성주라는 저 젊은 친구도 박성주 씨, 박성주 씨인데 그 당시 이제 2000몇 년도에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논문 공모가 있었나 봐요. 논문을 자기가 아주 잘 썼든지 우수작으로 선발이 됐는데 통일부에서 연락을 해왔대요. 그 칼기 사건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이 사건을 그대로 발표할 수가 없다. 이걸 저 남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된다는 정황을 좀 지워달라고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때 포기를 했는지 어쩌는지 좌우지간 그러면서 자기는 영국 유학 가서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칼기 사건으로 논문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책을 쓴 게 이제 칼 858 진실에 대한 무슨 예의, 진실에 대한 예의인데 좀 예자가 빠졌어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김현희 사건과 분단 권력. 분단 권력. 이런 이제 책을. 주제를 붙은 책인데요. 이 건으로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구만요. 네, 지금 영국 가서. 지금은 저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박강성주라는 분.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 강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 작년인가요? 그 국회에서 그 신성욱 신부나 이런 분들 주관으로 국회에서 이제 세미나가 있을 때 발표를 했던가 아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병욱 선생이나 한홍구 교수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김현희의 진술서를 신뢰를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서현우 씨 유족회 이 진상조사위원은 안기부 공작 기획서를 뺏겨가지고 김현희가 진술서 썼기 때문에 결국은 안기부의 공작 기획서를 믿는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 그러니까 이분은 서현우 씨 같은 양반은 한홍구 씨나 안병욱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면 당시 이제 진실화의 그 위원회에서 발표가 났을 직후겠죠. 그 시점에 아마 당시 함세웅 신부님, 그 민주화운동에 그 큰 역할을 하시는 함세웅 신부님이 중재를 서서 당시 안병욱 씨가 당시 이 사건 관련해서 위원장인가 됐나 봐요. 진실화해 위원회 위원장인가. 하셨는데 그분을 만나게 해줬대요. 이 서현우 씨가 요청을 해서. 함세웅 신부가 이제 가운데 서시고 이제 두 분이 좀 얘기를 해봐라 그랬는데 안병욱 씨는 말도 안 섞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북한에 한 건 맞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러면서. 근데 지금도 서현우 씨는 공개 토론을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근거로 지금 북한의 소행이라고 얘기하는지 근거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기회가 지금 없어서 아쉬워하고 있고요. 네, 네, 아무튼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홍구 교수께서 조만간 칼기 사건을 주제로 네. 별도의 강의를 하시겠다고 그러니 예, 예. 그런 계기로라도 좀 이렇게 예. 좀 따끈따끈한 또 쟁점이 형성되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제가 아니고 저 가장 많이 하는 서현우 씨 같은 분들이 네. 토론자가 됐든 질문자가 됐든 해서 좀 이렇게 네. 좀 제대로 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네. 지금이 2020년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국가 테러 조작 사건. 이거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진실은 규명돼야 되고 그 책임자는 처벌돼야 되고 재발 방지돼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각 하나당 2시간씩 해야 되는데 압축해서 했습니다. 관련한 그 자료도 있고 책도 있고 또 그런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은 온라인 상이나 또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두환 시기 국가 테러 조작 사건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